아빠, 우리도 컴퓨터 있었으면 좋겠다. 컴퓨터 비싸. 수찬아, 수지야. 우리 엄마 보러 갈까? 네. 조금만 더 해. 우리 엄마가 민영주 만나서 그 얘기밖에 안 했대? 네. 제가 들은 건 그게 다예요. 못 믿겠으면 언니가 직접 언니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윤예은은? 기도 보편에 네가 잘 밟아주고 있는 거지? 밟아줄 뾰족한 방법 있어야 말이죠. 윤예은 걔 대학 못 나왔잖아. 학벌로 뭉개에 모욕을 줘. 민영주 낙하산이라는 것도 흘리고 그렇게 왕따부터 시켜. 윤예은이 회사 나오는 걸 쪽팔리게 만들어 할 거 아니야. 뜰띠라,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니? 머리는 무겁게 왜 달고 다니니? 누가 지같이 남 괴롭히는 나쁜 쪽으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줄 아나? 아우 씨. 최지은 당신, 날 보는 이 눈빛, 표정 너무 좋아. 왜 사람들은 겉모습,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려고 하는 걸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빈 껍데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계약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을 봤어. 그건 거짓 삶이잖아. 그런 삶, 나 이해할 수 없어. 나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점점 계약 결혼으로 사는 그 사람이 딱해. 마음이 아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선 안 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들면 이제 그만해. 어떻게 그만하는 건데? 마음이 멈춰지는 건가? 마음이 말을 안 듣고 자꾸 그 사람한테 가는데 어떻게 그만해? 이제 그만 거짓된 삶, 가짜 인생에서 뛰쳐나오라고 하고 싶어. 누군데 그래? 형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는 걸 보면 그냥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 봤을 땐 예뻤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도 안 행복해 보여서 신경 쓰였던 사람. 좋아하는 사람 생겼구나, 형. 아직 모르겠어. 신경이 쓰인다는 건 좋아한다는 거겠지? 아마도. 왜? 너도 신경 쓰이는 사람 생겼어? 아마도. 아저씨! 아이고, 왔어! 아이고, 뽀뽀!
언니! 어, 아가씨. 어, 진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언니 진짜 보고 싶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어, 이상하다. 이런 거구나. 이혼한 올케 언니랑 우연히 마주치면 이렇게 서먹하고 마음이 아픈 거. 언니,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불편할 테니까 갈게요. 언니, 아빠는 조비서 아직 며느리로 인정 안 했어요. 아빠한테 며느리는 언니뿐이에요. 나도 그렇고. 아유, 병수이가 치킨을 남기고 가다니. 어, 수찬아, 수지야. 여기 치워줄 테니까 여기 앉아. 네. 어? 혜연아, 어쩐 일이야? 언니 얼굴 보러 왔지. 언니야, 잠깐만. 언니, 이거. 이게 뭔데? 수지 초등학교 입학했잖아. 내가 이혼이니 뭐니 경황이 없어서 입학 선물 챙겨주는 것도 깜빡해서 이걸로 애들 컴퓨터 사줘. 야, 됐어. 봐도 언니 애들 컴퓨터 필요할 나이야. 나 수찬이 수지 이모야. 이모가 이 정도도 못해? 고맙다. 이혼하고 사느라 바쁠 텐데 그래 애들 챙겨줘서. 이모, 나 애들 이모라니까. 빈형주, 지난번에 박봉식을 만나더니 이젠 도여사까지 만났다. 네가 내 숨통을 조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무슨 일입니까? 민영주, 우리 엄마를 만나셨겠다. 그래서요? 좀 보죠. 이 시간이 말입니까? 왜? 겁나니? 내일 네 회사로 너 일할 때 쳐들어갈까? 윤예은 앞에서 난리치길 원하니? 뭐가 그렇게 급하지? 많이 불안한 모양이네. 사람들 보면 안 좋으니까 네 회사로 갈게. 거기서 보자. 무슨 전화인데 표정이 그래? 한 번 보면 한 대 패주고 싶고 두 번 보면 두 대 패주고 싶은 인간이라서 그래. 뭐? 형, 나 갈게.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 이게 멸치 꽁다리 회사인데. 호영이가 이 시간에 왜 여길? 불구경 씨, 불구경 다 했으면 그냥 지나치지. 왜 불장난을 시작하니? 불장난이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 박봉식도 모자라서 도여사까지. 왜 내 주변을 들쑤시고 다녀?
내 정체 알았으면 시원하게 까발리든지. 왜 비겁하게 사람 뒤에서 언제 칼 꽂을까 호시탐탐인데? 하나 둘씩 조영수,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떼어내고 너한테 등 돌리게 만들 거야. 그래야 네가 더 괴롭고 힘들어서 꼼짝 못하지. 내가 언제든 너를 끝장낼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 목적은 결국 윤예은 그 여자를 지키고 싶은 거겠지. 너같이 악랄한 인간한테 더 당하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과연 그렇게 될까? 날 자극하면 좋을 게 없다고 경고하고 싶어지네. 그런 협박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싶어지네? 나랑 오래 있으면 정드는데. 남자들 나랑 잠깐만 있으면 나한테 빠지는데 안 그럴 자신 있니? 여자가 아무리 쉬워도 더럽혀지는 게 싫어서 죽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여자가 있지. 너같이 싸구려의 쓰레기 같은 여자가 그런 부류지? 내가 쉬워 보인다. 거기다 싸구려의 쓰레기다. 아닌가? 니들 지금 뭐하니? 자기